간장도 종류가 엄청 많아. 일본 사는 사람도 알겠지만 별의별 종류의 지방에 유명한 간장이다. 무슨 장인이 몇 대째 만든 간장이다. 색깔도 참기름 색깔에서부터 검은 거에 별의별 거 다 있어. 어느 동네 가도 이런 유명 간장들이 있어. 간장 없으면은 굶어 죽는 애들이니까 간장에 목숨 걸고 파헤치는 거지. 외골수 주어진 거 하나를 파헤치는 습성이 있잖아 일본 애들이. 간장은 진짜 종류나 연구 수준이나 이런 거 대단하긴 해. 얘들한테 중요한 거지 간장이. 목숨이 달린 거지. 간장 없으면 요리 못 만드니까. 이거 아주 일부분이야. 일본의 간장 종류 다 세기도 힘들어 진짜. 얘들은 간장에 목숨을 걸어. 간장 사이다 이런 것까지 만드는 또라이들이야. 그래서 일본 간장 중에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 맛이 변한다. 요거에 꽂히니까 얘도 미친 짓을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과학적으로 좋은 개발품이긴 하고 맛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꽂히면 하나만 파헤치는 애들이야. 간장 맛을 보존해야 된다. 오랫동안. 이게 뭐냐면 이중으로 만든 거야. 간장통을. 밖에는 페트병 플라스틱 재질이고 안쪽은 쪼글쪼글한 비닐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그래서 한번 쓰고 나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되게끔 산화가 덜 되게끔 하는 이런 거를 개발을 해. 개발 능력은 참 갸륵하다. 간장에 목숨 거는 거지. 산화를 막아주는 야와라가 부드러운 밀착 보틀 이런 거야. 공기가 닿지 않는 이중 구조.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짜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공기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안 돼서 산화를 최대한 막아준다. 이런 거에는 애들이 막 파헤치고 이런 거야. 하나만 파헤친 놈들이 전국에 드글드글하니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형식으로 노벨상도 간혹 가다가 이런 외골수들이 하나씩 받는 거야. 또 이런 포장도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간장이 부어도 콸콸콸콸 안 흐르고 외부 공기도 유입이 안 되는 간장. 사용하기 편한 코다와리. 얘들만의 독특한 고집. 요게 장인정신이라고 하지 얘들은. 그래서 개봉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요 왼쪽이 새로운 요런 방식으로 만든 간장 용기는 산화가 덜 돼서 투명하고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페트병에 든 간장은 진하게 산화가 되고 맛 없어진다. 얘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